청소하세요. 기억하십니까? 그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왜 말을 바꿉니까? 그때는 경찰이 앞에 있으니까 긴장이 돼서 말이 그렇게 나왔고 절대로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사람치곤 죽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해 있습니다.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절 알아주지 않으니까 야속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큰일이다. 선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그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우영호 변호사가 나가세요. 네? 우변이 나가서 박규식 씨한테 욕을 끌어내라고. 욕을 먹으라고.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해놔 해놔! 이것들이 다 같이 짜고! 어?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박규식은 함께 살기 편한 남편은 아닙니다. 뭐라고? 누가 죽어요? 우리 영감이 죽었다고요? 만약 내가 신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박규식 씨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아니 만약 내가 이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박규식 씨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어요. 박규식 씨를 사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왜 네 탓이야? 내가 너무 했지, 내가. 저 다림이 꼭 그거 닮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남의 말 따라하기 엉뚱한 소리. 솔직한 말 같은 거요. 아, 그래요? 아, 몰랐네. 특히 고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요. 근데 변호사님이랑 저랑 불만이 있을 때는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머리가 아팠던 거네요. 다리미 막기 전부터요. 어쩌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변호사님 만나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오랜만이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